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확률과 통계,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22쪽까지 풀어드렸고요. 23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항상 좀 깨끗해 있어야 되는데, 수업 끝나고, 좀 정리할 시간이 조금, 넉넉하면 좀할 건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칠판 깨끗한 거 보셔야 좀 좋으실 텐데. 자, 갑니다. 23페이지. 합통. 자, 1통. 23페이지. 13번부터 자, 18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천천히 풀도록 할게요. 13번 봅시다. 13번. 자, 파이팅 하십시오, 선생님들. A회사의 골프공 6개. A회사가 있는데 골프공 6개가 있답니다. 밑에 지금 골프공을 구분한다고 했으면 다른 문자를 썼을 텐데, 골프공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B회사에는 골프공 8개랍니다. B는 숨을 비로 할까요? 왜 이렇게 좀 적어주고 있냐면, 적어주면서 좀 시간을 버는 게 있죠. 서로 다른 세 상자에 나누어 넣으려고. 서로 다른 세 상자. 상자 세 개가 있대요.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R 상자, PQR 상자라고 할까요? PQR 상자라고 할게요. 이때 각 상자에 들어가는 B회사의 골프공의 개수가 달라야 된다. 여기든 B회사의 골프공의 개수가 달라야 된대요. 골프공의 개수가 달라야 한대요. 그러면 팀을 만들어주라는 얘기네. 이제 팀을 만들겠어요. 팀을 만들 건데 다른 조건은 없나요? 팀을 만들 건데 모든 상자에는 B회사의 골프공이 적어도 한 개씩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런데 이게 조금 공이 8개잖아요. 그럼 팀을 만들어야 될 건데 일단 팀 먼저 만들게요. 여기 집어넣는 건 일단 나중에 하고, 팀부터. 그러니까 이제 1, 2, 5, 1.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한 개, 두 개, 다섯 개가 이 팀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는 한 개, 어느 곳에는 두 개, 어느 곳에는 다섯 개. 1, 3, 4. 이렇게 되겠네요. 1, 4. 이거 할 필요 없네. 1, 4, 3을 할 필요 없죠. 팀은 두 개밖에 안 나오네. 왜냐면 2를 했을 때는 여기 있는 거고. 오케이. 1, 2, 3, 4. 1, 3, 4. 6, 1, 2 같은 건 안 되죠? 아, 같은 건 안 되니까. 맞네요. 두 개가 맞네. 아, 왜냐면 1, 2, 5, 1, 3, 4 이렇게 해봤거든요, 지금. 이제 2 했을 때 2로니까 상관없고, 3 했을 때는 3 했을 때 상관없고, 4 했을 때 했는데 5도 있고, 6을 했는데 6은 6, 1, 1 하게 되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네. 7, 0도 안 될 거고, 8, 0도 안 될 거고, 팀은 두 개네. 그런데, 아이가 여기 PQR은 이제 상자가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3팩 해줘야겠네. 3팩. PQR은 서로 다른 세 상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런 분류를 해야 돼. 요런 분류. 아이고, 이렇게 적어줘야 좋은데. 해갈게요. 이렇게 해서 경우의수 하나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우의수 하나 구해야겠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A5에는 특별한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확인해볼게요. A도 몇 개인데.
야인은 지금 어떤 조건도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뭐 어떻게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야인은 뭐 A상자에 A상자에 B상자에 야인도 A상자에 B상자에 야인도 뭐 상관없는 거니까 A5에 대한 어떤 이제 제약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세계에서 아니 각각의 경우마다 이제 서로 다른 세계에서 여섯 개가 들어가는 게 있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것도 그냥 3H6 한 다음에 서로 다른 세계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여섯 개를 택하는 거니까 3H6 한 다음에 서로 다른 세계에서 중복을 해서 여섯 개 택하는 조합인 거니까 둘 다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12를 곱하면 되는 거였네. 복잡하게 보였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12가지니까 그 각각의 경우마다 이 각각의 경우마다 3H6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A는 이제 8 컨비네이션 6이고 A는 8 컨비네이션 2 곱하기 이제 896이니까 A를 계산할 때 8 컨비네이션 2 곱하기 12로 해버리면 되겠네. 그럼 A는 일단 순열로 봤다가 조합으로 가는 거니까 28 곱하기 10인데 10 플러스 2에서 280 더하기 56 하면 되겠네. 336 되겠네요.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4번을 오른쪽 그림과 같은 관역에 화살을 6번 쏘아 얻은 점수가 33점이어야 했다. 화살을 6번 쏘았대. 지금 화살을 6번 쏘았다고 하는데 화살을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화살을 쏘았대요. 근데 점수가 33점 이하였다. 33점 이하였다. 6번의 화살을 쏘았는데 총 점수가 33점 이하. 점수, 화살을 쏘는 순서는 의미가 없고, 쏘는 순서는 상관하지 않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 근이 같은 관역에 화살을 6번 쏘아서, 여기 맞추면 1점이라는 얘기인가? 여기 맞추면 2점, 3점, 4점, 5점, 6점을 맞을 건데, 화살은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선에 맞는, 무조건 1, 2, 3, 4, 5, 6, 7, 무조건 맞는다. 무조건 맞는다는 얘기네. 총 점수가 33점 이하였다. 그러면 33점 이하였다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보니까 이제 여섯 번 쏘아서 맥시멈이 36점이야.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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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점 쏘았으면 36점이야. 오케이. 총 점수가 33점 이하였다고 했으니까 총 점수가 34점 이하, 34점 이상. 이렇게 나누고, 두 개의 어떤 경우의 수로 나누고, 야이의 여사건으로 나누고, 야이가 이제 총 경우의 수죠. 전체 경우의 수. 그래서 이 전체 경우의 수를 푼 다음에 30점 이상을 빼버리면 되겠네.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처음 풀어본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1점에 몇 개 맞았냐, 2점에 몇 개 맞았냐, 화살이 1점에 몇 개 맞았냐, 1점에 몇 개 맞은지 모르니까, 뭐, 알파벳, 소문자 A개. 2점에 몇 개 맞았느냐, B개. 3점에 몇 개 맞았느냐, C개. 이렇게 주는 거야. 왜 이렇게 주냐면, 1점에 A개, B개, C개면 1점에 아무것도 안 맞았다, 마지막, 1점에 아무것도 안 맞으면 0개. 그럼 제일 많이 맞으면 6개잖아. A가 0부터 6개까지 될 수 있는데, 이게 A, B, C, D가 의미 아닌 점수로 가잖아. 그럼 중복조화의 수로 갈 수 있지. 4점 맞은 건 이제 C개, 5점 맞은 건 이제 뭐 이렇게 2개, 6점 맞은 건 이제 F개 이렇게 하면 A개, B개, C개, D개, E개, F개 총 화살의 개수는 6개잖아. 화살의 개수를 분류해 준 거지. 1점 맞은 화살, 2점 맞은 화살, 4점 맞은 화살 이런 식으로 화살의 개수가 이제 주인공으로 가야 될 거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는 A, B, C, D의 음이 아닌 정수니까 중복 조합이죠. 6 컴비네이션 6이 될 거지. 이렇게 그럼 6 컴비네이션 6이 아 6 컴비네이션 6 H 6이니까 6 H 6이니까 A를 이제 하게 되면 11 컴비네이션 6. 얘는 이제 11 컴비네이션 6이니까 11 컴비네이션 5로 계산하면 11패 이거 일단 순열로 생각하고 9 곱하기 8 곱하기 7 우리가 조합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120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120이니까 A가 10이 될 거고 8 9 7 12 16 6, 6만 남네 6. 이렇게 6, 7, 42. 40 곱하기 11은 42, 10 플러스 1이니까 420에 42. 400 전체 경우의 수가 462네. 여기다가 빼줘야겠네. 총 점수가 34점 이상. 총 점수가 34점 이상 나오는 거는, 일단은 6점짜리가, 6점짜리죠? 6점짜리, 5점짜리, 4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1점짜리, 6점짜리 화살이 2개, 5점짜리 화살이 2개, 4점짜리 화살이 2개니까, 6점짜리 화살이 6개면 34점 이상이에요. 일단 이런 거 1개 나오고, 6점짜리가 5개여도 되나요? 5개면 30점이죠. 30점이고, 아이가 한 발 맞으면 35점이니까 아이도 되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근데 6점짜리일 때는 6점짜리 6개니까 이 화살이 6점이 6개니까 합이 6개로 돼야 돼. 뒤에 거는 연결하는 얘기. 화살이 연결하는 얘기. 6점은 끝났고 5점은 끝났나요? 5점은 안 끝났네. 왜냐면 5점 0 1 이렇게 해도 지금 되잖아요. 왜냐면 화살은 6번 쏘았고 6점짜리 5개, 4점짜리 1개 맞은 거니까 이것도 1개 되네. 한 가지 경우 되네. 한 가지 경우의 수. 한 가지 경우의 수. 좀 세 가지 경우의 수. 그리고 5점짜리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죠. 더 이상 내려가면 33점 되어버리니까 4점짜리는 되게 6점짜리 4개. 6점짜리를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6점짜리 6개, 5개, 5개, 4개. 그러면 6점짜리 5개일 땐 4,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6점짜리 4개 맞으면 24점, 5점짜리 2개 맞으면 30점.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내려가면 안 되죠? 내려가면 만들 수가 없지. 4, 1도 안 되지. 이렇게 해도, 24점, 29점. 33점이라고 해요. 이것도 안 되지. 나머지 것도 쭉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네 가지라는 얘기, 네 가지. 그러면 462에다가 네 가지를 빼면 458가지 되겠네요. 458가지. 1번 되겠네요. 이건 조금, 화살의 개수, 1점짜리 화살의 개수, 2점짜리 화살의 개수, 3점짜리 화살의 개수, 4점짜리 화살의 개수. 화살의 개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이 6을 설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겠네. 자 계속합시다. 15번 볼게요. 15번 집합 X가 있는데 A도 X의 원수이고 B도 X의 원수인데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있는데 X가 X에서 간다. 1, 2, 3, 4, 5가 1, 2, 3, 4, 5에 가는 함수 f, x, x의 개수를 물어봤네. 특별한 말 없으면 당연히,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에 파해서 중복 순열을 풀면 될 텐데, 잠깐요. 죄송해요. 지금 문제 선생님이 지금 착각했네. 가족권, 나족권 지금 좀 볼게요. 선생님이 순간, 이 문제를 가족권과 나족권을 일단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피곤했는지,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해서, 왜 갑자기 아이를 함수 FXX 개수로 구할까 했는데, 가족권하고 나족권이 지금 있네요.
죄송합니다. 짝수 AB에 대하여 A가 B이면 짝수 AB에 대해 짝수가 두 개밖에 없죠. 짝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얘기네. 이게 지금 오케이 이런 얘기네. 밑에는 등과 들어가고 이게 지금 홀수 AB에 대하여 홀수 짝수 AB 여기 앞에 짝수 짝수가 두 개 있어요. 홀수는 세 개 있어요. 1, 3, 5 홀수 AB이면 지금 밑에 여기 함수값이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차이야 지금. 지금 선생님 두 개만 있으니까 문자로 바꿀게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야익은 지금 함수값이 등호가 들어가 있고 등호가 안 들어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짝수가 일단 두 개잖아요. 두 개 우리 다섯 개 중에서 이제 두 개를 뽑아요. 똑같은 거 다섯 개 서로 다른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뽑은 다음에 아무거나 두 개 뽑은 다음에 작은 거를 FA 큰 거를 FB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커뮤니케이션 아니 이제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약 열 개가 되겠습니다. 열 가지 이 부분은 요 부분만 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짝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근데 야이는 뭐냐면 이런 얘기잖아. 홀수는 세 개 있어. 근데 이제 홀수가 세 개 있으니까 1, 3, 5에 대한 이제 대소관계는 이제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함수값이 같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같아도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컴비네이션 개념이 아니야.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았는데 똑같은 걸 뽑아도 된다고. 순서는 상관없고 똑같은 거 세 개를 뽑아도 된다고. 왜 순서가 상관없냐면 우리가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아무거나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제일 작은 녀석을 그다음 녀석을 그다음 녀석을 이렇게 줘버리는데 순서는 상관없지. 왜냐면 너희들이 뭘 뽑든 뭐 3, 3, 5를 뽑아도 자동으로 A3, A3, A5 이렇게 결정되는 거니까 오 이제 얘는 이제 중복 조합이 냄새를 하는 거야. 얘는 조합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건 조합, 얘는 중복 조합. O, H3이라는 거지. 그럼 양이는 이제 7 컴비네이션 3이 되는 거잖아. 양이는 이제 7 컴비네이션 2로 가면 순열로 봤다가 조합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뭐 28가지 되겠지. 28 잠깐만요. 7 컴비네이션 3이 7 컴비네이션 2가 아니네. 계산하면서 7 빼기 얘는 그 7 컴비네이션 3으로 계산해. 근데 피곤하긴 피곤했나 보다.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3. 죄송합니다. 35가지야. 35가지. 근데 각각의 경우마다 생기는 거니까 곱해줘야죠. 350까지 되겠네. 350까지. 자, 위에 거는 이제 조합의 개념. 야이가 지금 순서는 상관없어. 뽑았을 때 자동 순서 결정이야. 얘는 이제 순서를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고, 서로 다른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뽑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른 개에서 세 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뽑겠다. 이 등호가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같다고 된다. 함수값이. 16번 갈까요? 16번? 오늘부터 N의 7승째 되는 날, 오늘부터 16번. N의 7승째 되는 날이, 야, 이거 금요일이네. 금요일인데, 그런데 N 플러스 1에 7승 되는 것은, 야, 이는 무슨 요일인가?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는? 이건 당연히 토요일이죠. 답 4번. 왜 그러냐면 뭐 이항분리 할 필요도 없이 A를 보면 최고차항은 N의 7제곱일 거고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 이렇게 쭉 가겠지. 마지막 항은 1인데 이게 다 A가 이제 금요일이야. 금요일 N의 금요일. 근데 A도 7회 배수니까 계속 시간 지나도 금요일 여기서 금요일에서 금요일 하고 마지막 있는 거니까 토요일 되겠죠. 요거 부분은 뭐 설명 따로 하지 않도록 할게.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이항정리로 하려고 하면 다 적으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 다 적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 N7승을 C-combination형 뭐 1의 0승 이제 N의 7승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적어 나가면 되겠지. C-combination 1승 1의 1승 N의 6승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적어 나가면 되겠지. N 이제 C-combination 7승 1의 7승 N의 0승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 나가면 되겠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적는 거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적어도 되지만 자기가 이게 익숙하지 않는다면 적어봐야겠지. 적어봐야겠지. 그렇게 생각해.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넘어가도록 할게. 그럼 답은 토요일 되겠네. 토요일. 넘어갈게요. 17번 갑시다. 17번. 7번을 봤더니 똑같은 제품 15개. 똑같은 제품 시간 좀 벌게. 똑같은 제품 15개라고 했으니까 15번 좀 적으면서 시간 좀 벌자. 다른 제품 21개. 이 중에서 10개를 택하여 똑같은 제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은 제품 일단은 15개가 있고 서로 다른 제품 21개가 있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해서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해서 쭉 해서 21개가 있대. 이렇게 서로 같은 제품 15개가 있대. 그런데 여기서 지금 10개를 택할 거래. 이 지금 총 36개 중에 36개의 제품 중에서 시간 좀 벌어야겠다. 36개의 제품 중에서 10개를 택하여 10개를 택하여 세트 상품을 이 중에서 10개를 택한대. 이 중에서 10개를 택하여 상품을 세트 상품을 만들게. 10개를 택해서 무슨 이제 과자 뭐 어쨌든 과자 상자 같은 것들 10개를 이렇게 택할 거예요. 뭘 색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10개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10개가 세트 상품을 만들 건데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상품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네. 세트 안에서 제품이 놓이는 거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여기 위치는 생각하지 않는데 안에 들어가는 이 안에 세트 안에서는 신경 쓸 필요 없대. 그러면 야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게 맞겠네. 왜 그러냐면 10개를 뽑을 거니까 여기서 만약 한 개도 뽑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제품은 다 똑같은 걸 준 거예요. 똑같은 걸 준 거는 야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거야. 디프런트한 제품을 주인공으로 하는 거죠. 왜? 21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았다면,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하나도 뽑지 않았다면, 10개의 제품이 다 야이로 도배된다는 얘기예요. 10개의 제품이 전부 다 AAA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야이 자동 결정. 무슨 말이냐면, 21개 중에 한 개의 제품, 여기 한 개의 제품을 선택했다면, 나머지 9개의 제품은 다 야이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야이는 이제, 물건이 15개니까, 이 10개를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21 커뮤니케이션 이부터 쭉 해서 21 커뮤니케이션 야이가 경우의 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제품 중에서 서로 다른 제품 야이를 아무도 안 선택하면 야이인 줄 알고 야이를 한 개 선택하면 자동으로 야이가 9개 들어가는 거야.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야이가 이제 한 개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면 나머지 9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 건 21개 중에 커뮤니케이션 한 개를 선택하는 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똑같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야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21 커뮤니케이션 0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주는지도 좀 재밌어. 왜 이렇게 주냐면 N 지금
20일 컴비네이션 0부터 쭉 가서 20일 컴비네이션 20일까지 총 이제 22개의 항이 있는 거잖아. 0부터 20일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10에서 자른 다음에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20일 컴비네이션 0하고 똑같은 건 20일 컴비네이션 21인 거고, 얘는 20일 컴비네이션 20인 거고, 얘하고 하여튼 대칭인 거니까. 20일 컴비네이션 10하고 똑같은 건 20일 컴비네이션 11이지.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로 따라 NCR은 NCN-R니까 얘를 너무 크게 적어놨다. 그런 스토리지. 그러면은, i 1이네. i하고 i 개수가 똑같지. i 개수하고 i 개수가 똑같지. 근데 i를 더한 건 21 컴비네이션 0 더하기 21 컴비네이션 1 더하기 쭉 해서 21 컴비네이션 21인 거잖아. 두 개 더한 건 i를 더한 건 i야. 근데 i는 i의 반이고 i도 i의 반이니까 i 개수를 구한 다음 반을 해버리면 되지. i 개수는 지금 2의 21승이잖아. 근데 우리가 구할 거는 이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야이의 반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2의 21승 곱하기 2의 2분의 1을 될 거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20승 되겠네. 2의 20승. 이런 식으로 2의 20승이 되겠네. 답은 2의 20승이 지금 몇 번이죠? 여기가 5번이 되겠네요. 5번. 5번이 되겠네. 18번 볼게요. 18번. 오른쪽 우리가 정사각형 세 개를 붙여놓은 사다리꼴 모양의 정사각형 모양의 사다리꼴 복장이 있는데 다섯 명을 둘러놓는 경우에도 이거는 지금 문제가 좀 이상한데. 아니 지금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없는데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회전 같은 것으로 본다. 같은 것으로 본다. 이거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회전해서 일치하는 게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A가 여기 있을 때와 A가 여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랑 여기서 돌아가는 거랑 그런 어떤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A가 어디 있든 일치하는 게 없어. A가 여기 있어서 쭉 돌아가는 거나 예를 들어서 A, CD는 안 좋을게. 이건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돼 있어도 A가 여기 있을 때 돌아가는 거나 A가 여기 있을 때 돌아가는 거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B가 평행한 것이 아닌 것에 있으니까 A를 뭐 평행하는 두 선분 중에 하나는 긴변 하나는 짧은 변을 가두면 아까 B는 긴 변에 있었고 A는 평행하지 않은 변에 있는 거니까 등변 사다리꼴에 이제 평행하지 않은 변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A가 여기 있어도 다른 거죠. A가 이쪽에 있는 거 여기 다른 거니까 여기 있어도 A가 다른 거죠. 그럼 긴 변 평행한 변 위에 있었던 거고 여기가 뭐 평행하지 않은 변에 있었던 거고 평행한 쪽이 짧은 변에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만 보면 되는데 AB가 이렇게 있을 때와 AB가 이렇게 있을 때 라인 다른 거죠. 당연히 B가 다르잖아. A는 뭐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지만 B는 평행한변 중에 긴 변에 있는 거고 B가 평행한변 짧은 변에서 그 전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거 그냥 500이에요. 500 120 되겠네. 120. 잠깐만 확인 좀 해볼까요?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다섯 명이 탁자에 앉아있 둘러있는 경우에 있으니까, 다리 안 풀어도 돼. 오페. 자, 120번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